겨울서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겨울입니다. 오늘은 한 2년 반 만에 돌아온 What's in my bag입니다. 제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What's in my bag을 찍었던 게 2018년 9월이더라고요. 시간이 꽤 많이 흘렀는데 그 사이에 이제 한번더 해달라는 요청도 많이 있었고 해서 오랜만에 좀 다시 찍어볼까 싶어가지고 오늘 카메라를 켜봤는데 내가 2년 반 전에 뭘 들고 다녔지? 이제 궁금해서 한번 그제 지난번 What's in my bag 영상을 찾아봤어요. 그 원래 우리 채널에서는 What's in my bag이라고 안 하기로 했잖아요. 내 가방에는 무엇이?로 하기로 했었는데 편의상 What's in my bag으로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2년 반 전에 그 영상을 찾아봤는데 첫 번째로는 일단 제가 그게 제 성대 치료를 받기 전이어서 목소리가 좀 다르거든요, 그 영상이. 제가 이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채널에서도 약간 그 메가리가 없는 목소리랄까요? 희마리가 없는 그 목소리인데, 들으면서 굉장히 낯설었고, 뭘 들고 다녔나 이렇게 좀 봤어요. 봤더니 뭐 맥북도 챙기고, 피아노 악보도 챙기고, 뭐 이것저것 많이 챙기더라고요. 근데 그때랑 좀 비슷한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시국이 시국이다 보니까 일단 저는 밖에 잘안 나가요. 밖에 나갈 일이 잘 없고, 애초에 저는 집에서 일을 많이 하니까 이제 특별한 오케이션이 없으면 이제 밖에 나가질 않거든요. 가방을 쌀일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고, 가방을 싸서 나가도 일만 쇽 하고 쇽 집에 오니까 이제 특별히 뭘 바리바리 챙길 일은 또 없어가지고 가방이 뭐 그렇게 막 뭐가 특별한 게 들어있진 않긴 합니다. 그래도 어쨌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오늘 한번 제 가방을 오랜만에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궁금해 하실 만한 건 아마 책이랑 만년필 이런 게 아닐까 싶은데 하나씩 한번 꺼내 보도록 할게요. 일단 가방부터 한번 봅시다. 제가 요새 제일 많이 들고 다니는 가방 두 개는 이렇게 두 개입니다. 요거는 약간 이제 보시다시피 좀 포멀한 옷차림을 했을 때또 포멀한 자리에 가야 될때요 가방을 좀 들고 다니는 편이고요. 얘를 산 유일한 이유가 있다면 그 포멀한 디자인인데 가벼워서. 저는 그 가방에 책을 넣어 다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가방에 무슨 뭐 브랜드, 재질, 디자인 이런 것보다 가방의 무게가 너무 중요하거든요. 책을 보통 뭐두권 정도는 넣어 다니기 때문에 그 무게를 어깨에 메고 다니려면 가방이 무거우면 너무 힘들어요. 어깨가 빠질 것 같기 때문에 무조건 가방이 가벼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가방은 이제 네이버 쇼핑에서 산 가볍다길래 산 네, 좀 포멀한 자리에 들고 다니는 가방이 되겠습니다. 요 어깨끈은 그 같이 구매하는 건데 그 기본 어깨끈보다 이게 더 예쁜 것 같아서 이렇게 요렇게 구매를 했어요. 그래서 만족스럽게 잘 들고 다니고 있는 가방이고요. 오늘 이제 왓츠 인 마이 백을 할 가방은 요 가방입니다. 네. 로맨틱 크라운입니다. 대. 오늘 일부러 옷도 이렇게 깔맞춤 하려고 로맨틱 크라운 입은 거거든요. 물론 이제 요새 영상 찍을 때 로맨틱 크라운 옷을 많이 입는 편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가방을 요걸 좀 많이 들고 다니니까 가방이 예쁘더라고요. 가방이 마음에 들어서 사가지고 요거 요게 그리고 많이 들어가 크잖아요. 이렇게 서류 가방 같이 생겨가지고 이제 뭐 책이나 뭐 필요할 때 아이패드, 노트북, 카메라 등등등등 이것저것 이제 많이 넣어 다닐 수 있어서 저는 약간 큰 가방 많이 들어가는 가방을 또 선호하는 편이기 때문에 요매한 가방 있죠. 지갑, 미니백. 그런 가방은 절대 들고 다닐 수가 없어요. 이제 저의 기준은 이제 책이 들어가는 가방이 최소한의 기준이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작은 가방도 책이 한권 이상 들어가요. 그래서 요만한 가방, 한책 크기 이상의 가방을 항상 들고 다니는 편인데 얘가 아주 크기도 크고 디자인도 마음에 들어서 요새 많이 들고 다니고 있습니다. 요 가방을 지금부터 한번 같이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무거운데 책이 들어있어서. 일단은, 네, 그 안에 보여드리자면 약간 요런 구성인데요. 좀 작은 주머니에 들어가 있는 소품들부터 일단 좀 꺼내볼게요. 핸드크림 진짜 많아요, 저. 핸드크림, 요 컴퓨터 책상에도 있고, 그 공부하는 책상에도 있고, 가방마다 하나씩 들어있고요. 2018년에 찍었던 What's in my bag 보니까 인공 눈물을 손 닿는 모든 곳에 두고 다니더라고요. 인공 눈물도 제가
손 닿는 모든 곳에 여기저기 막 있어요. 전 요새는 인공 눈물은 거의 안 쓰고 그냥 밤에 이제 드립렌즈 낄 때만 좀 쓰고요. 인공 눈물이 아니라 요새는 핸드크림을 손 닿는 모든 곳에 두고 다니고 있습니다. 왜냐? 손이 너무 많이 터요. 여러분 요새 손 안 트세요? 저 그러니까 손을 너무 많이 씻고 알코올 티슈로 계속 소독하고 알코올로 소독하고 하다 보니까 손이 여기가 이제 아프더라고요. 피부가 다 터가지고 이제 핸드크림이 없으면은 좀 따갑다는 느낌까지 들어서 핸드크림이 선물 받은 것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제 여기저기 다 두고 생각날 때마다 이제 꺼내서 이제 손등에 발라주고 있어요. 그래서 핸드크림이 들어있고 말라온 김에 손 소독제도 있습니다. 제가 그때 보여드렸던 이 교보문고 더 센터 오브 페이지 손 소독제 얘도 이제 같이 들고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핸드크림이랑 손 소독제가 들어있고요. 이 손 소독제의 친구가 또 들어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아침알백에서는 그 알코올 수압이 저의 영혼의 동반자지 않았습니까? 근데 물론 지금도 여전히 알코올 수압은 저의 영혼의 동반자가 맞긴 한데요. 이제는 그 들고 다니는 거의 경우에는 이제 쓰임새가 용도가 워낙 많아졌기 때문에 알코올 티슈가 뭐 만약에 식당을 가게 된다 그러면 수저도 한번 닦아주고 생각날 때마다 핸드폰이랑 손도 닦고 그러니까 여기저기 좀 이렇게 많이 닦아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크기가 커졌어요. 그래서 요새의 영혼의 동반자는 알코올 티슈 되시겠습니다. 요것도 제가 한 12개 드릴을 사가지고 그 가방마다 넣어놓고 가지고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요렇게 손 소독제랑 알코올 티슈 모두 들고 다니고 있고요. 생각날 때마다 쓰는 친구들 그리고 핸드크림까지 요렇게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도 이제 이야기했던 립밤. 립밤 여전히 이제 여기저기 손 닿는 모든 곳에 있는데 요새 제일 애용하는 립밤은 요 멜릭서. 립밤도 진짜 종류별로 너무 많이 써봤는데 역시 좋다고 느꼈던 건 유리아주 립밤이랑 요 멜릭서 립밤이었어요. 네, 굉장히 다양한 립밤을 써봤지만 마음에 딱 차는 거는 그렇게 두 개였다. 네, 제가 입술이 굉장히 많이 트기 때문에 저 요 멜릭서 립밤 들고 다니고 있고요. 그리고 여전히 이제 영혼의 동반자인데 종류가 바뀌었죠. 그때의 영혼의 동반자는 이제 그냥 에어팟 처음 나온 에어팟 1이었고 지금의 영혼의 동반자는 에어팟 프로 되시겠습니다. 노이즈 캔슬링이 되는 요거는 이제 그 제가 인스타그램에 펀딩 홍보를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그 펀딩 홍보를 할 때 그쪽에서 이제 보내주신 거예요. 그때 제가 입고 찍은 후드티랑 요거랑 뭐 이렇게 세트로 해가지고 이제 보내주셨거든요. 그때 뭐 따로 돈을 받은 건 아니고 제가 그냥 좋은 마음으로 이제 홍보를 도와드렸던 적이 있는데 그때 주셨던 요 케이스에 끼워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영혼의 동반자인 에어팟 이렇게 들어있어요. 이제 소품 칸이 이게 두 개가 있거든요. 좀 큰 거 하나 작은 거 하나가 있는데 작은 거에 뭐가 들어있느냐? 두둥 만년필이 들어있습니다. 요새 들고 다니는 만년필에 또 좀 변화가 있었는데 그때 찍은 왓츠인마이백 보니까 제가 이제 트위스비 만년필을 들고 다니고 있더라고요. 지금도 잘 쓰고 있는데 요새 들고 다니고 또 집에서도 쓰고 하는 만년필은 좀 변화가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요 그라폰 파버 카스텔에서 나온 이 클래식 라인의 만년필 요런 클래식 라인의 만년필도 하나 들어있고요. 얘는 이제 파란색 블루블랙 잉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옆에 있는 친구는 검정색 잉크가 들어가 있는데요. 얘는 가장 최근에 산 파커에서 나온 듀오폴드라는 클래식 라인이라고 해야 될까요? 빈티지 라인이라고 해야 될까요? 요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은각으로 되어 있는 요 파커의 듀오폴드라는 만년필이에요. 요거에는 이제 검정색 잉크가 들어가 있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그 사이즈가 두 개가 있어요. 센테니얼이랑 인터내셔널 이렇게 두 가지 버전이 있는데 인터내셔널이 조금 더 작거든요. 사이즈가 큰 차이는 안 나지만 저는 이제 손도 크고 무게감이 있고 약간 큰 만년필을 좀 좋아하는 그런 성향이어서 이 친구는 센테니얼 버전입니다. 듀오폴드 만년필 요렇게 두 가지를
주로 요새 제일 많이 쓰고 많이 들고 다니면서 이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집에서도 이거 두 개를 요새는 제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사실 이거 말고도 그 사이에 제가 만년필 영상도 2018년에 찍었더라고요. 그 사이에 저의 만년필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만년필 소개 영상을 글쎄요 한번 지금 찍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 중이긴 한데 그거는 제가 한번 고려는 해볼게요. 근데 안 찍을 확률이 좀 더 높긴 한데 한번 고민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만년필이라는 게 아무래도 좀 사치품이고 하다 보니까 약간 꺼려지는 부분이 없잖아 저한테 좀 있어가지고 찍을지 말지는 고민을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새는 어쨌든 요 두 가지를 제일 애용을 하고 있다. 아, 펜촉은요. 그라폰 친구는 EF촉이고요. 요 듀오폴드는 F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F촉, 파인촉, 엑스트라 파인촉, 파인촉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년필. 자, 이제 조그만한 주머니 친구들은 끝났고요. 이제 이 거대한 가장 큰 파트를 살펴볼 건데 아무래도 여기에서 이제 제일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책이죠. 어떤 책을 들고 다니면서 읽고 있냐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은데 그 전에 좀 작은 친구들부터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요새의 그 변화된 시국을 알려주는 아이템인 것 같아요. 2018년에 찍은 것과 이제 차이가 나는 아이템들이 지금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요 마스크죠. 마스크 당연히 쓰고 다니는데 혹시 몰라서 이제 그 보충용으로 쓰고 다니는 마스크가 예를 들어서 뭐 젖거나 뭐 떨어뜨리거나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까 혹시 몰라서 하나 정도 더 챙겨 다니는 편이고요. 그리고 지갑. 네. 지갑 이거 언제 샀지 이 지갑? 굉장히 오래 쓰고 있는 지갑인데 몇 년 쓴 지갑인데 펜에게서 나온 네, 요 검정색 단순한 지갑을 쓰고 있고요. 안엔 뭐 그냥 지폐는 없어요. 돈은 뭐 동전 몇 개 좀 있고 네, 카드를 이렇게 꽂아서 다니고 있습니다. 주민등록증 사진 보여드릴까요? 이거 언제 찍었더라? 이것도 한 2018 뭐 이때 찍었던 것 같은데 2018년에 찍었네요. 이것도 고맘때쯤인 것 같습니다. 지난번 거 찍었을 때 제가 면허가 없어요. 안 딴 거기도 하고 못 딴 거기도 한데요. 원래는 보통 이제 그 고등학교 때 수능 끝나고 대학교 들어가기 전에 따거나 대학교를 입학하자마자 따잖아요. 근데 대학생 김겨울이 느끼기에 너무 비쌌어요. 한 달 생활비 정도가 필요하더라고요. 면허를 따는데. 그러니까 일단 면허를 딸 돈이 없었고요. 일단. 그리고 그 돈을 모을 마음도 별로 없었어요. 아니 이 비싼 걸 사람들은 다 한단 말이야?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었고 그래서 이제 대학교 졸업을 제가 27에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까지도 계속 이제 허덕허덕 하느라고 면허를 딸 기회가 없었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일하느라고 바빠가지고 지금 면허를 딸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찌저찌 해가지고 지금 아직도 면허가 없는데 면허는 따놓는 게 좋다고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뭐 나중에라도 면허를 따야 되나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갑에 운전면허증이 없다는 얘기를 하려고 말이 굉장히 길었었죠. 면허가 아직 없다. 오늘의 TMI였습니다. 자, 계속 넘어가 볼까요? 짜잔. 이게 뭐냐면 휴대용, 그때도 가방에 있었던 휴대용 치약 칫솔. 네, 큐라덴에서 나온 제가 그 칫솔을 집에 있는 칫솔을 큐라덴 칫솔을 쓰는데 큐라덴 칫솔이 굉장히 좋아요. 큐라덴 칫솔이 유명해진 게 사실 그 트위터를 통해서 굉장히 입소문이 많이 났던 칫솔이거든요. 저도 그걸 보고서 약간 호기심이 생겨가지고 쓰기 시작했던 칫솔인데 이 큐라덴에서 칫솔 사니까 이거 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요거 들고 다니고 있습니다. 치약 칫솔 세트. 자, 대망의 책들 한번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새 좀 읽으려고 들고 다니고 있는 가방에 들고 다니고 있는 책은 두 권인데요. 일단 첫 번째 책은 이 책입니다. 팬데믹 6개의 세계라는 이 소설집이고요. 이 소설집을 읽어야겠다는 생각을 원래부터도 이 책이 나왔을 때부터도 하고 있었지만 최근에 읽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뭐였냐면 김초엽 소설가님이 3월에 발표하신 신작 단편 소설이 있어요. 물의 무사라고 그 현대문학이라는 잡지에 이제 실은 소설이 있는데 제가 현대문학 4월호에 이제 그 물의 무사에 대한 집중 리뷰를 청탁을 받게 됐어요.
돼서 소설에 대해서 이제 리뷰를 쓰려고 하다 보니까 김초엽 작가의 전작들을 다 읽고서 쓰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제가 뭐 비평으로 등단을 했거나 뭐 비평을 전문적으로 쓴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어떤 전문적인 비평이라기보다는 정말 독자 입장에서 뭔가 팬의 입장에서 쓸 수 있는 글을 쓰는 수밖에 없다. 나한테는 이것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김초엽 작가님이 쓰셨던 지금까지 발표하셨던 작품들을 다 목록을 이렇게 해놓고 대부분 다 읽었어요. 사실 대부분 다 읽었는데 그중에 이제 놓친 게 이거였거든요. 팬데믹에 수록된 이 김초엽 작가의 작품을 읽고서 써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읽게 된 책이었고요. 그거를 다 읽고 나서 이제 그 요게 꽂혀 있잖아요. 첫 번째 소설이 끝나고 요 책갈피가 꽂혀 있는데 요게 이제 김초엽 작가의 소설이 딱 끝나는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요 뒤에서부터 이제 그 다른 작가들의 소설을 이제 읽어 나가면 되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요 팬데믹 요 책 들고 다니고 있고요. 그리고 아직 읽기 시작한 건 아닌데 옵션으로 가방에 넣어둔, 그러니까 팬데믹을 얇으니까 이거를 다 읽고 나서 읽을 책이 없을 때 읽을 책, 다음 책으로 후보로 이제 넣어놓은 책은 정관영 변호사의 헌법에 없는 언어라는, 이 책을 또 보내주셨어요, 작가님이. 제 책의 말들을 읽으시고는 이걸 보내주고 싶다고 하셨다고 전해 들었어요. 아마도 이제 제가 그 책의 말들을 쓴 법에 대한 꼭지를 읽고 그런 생각을 하셨나 싶기도 한데 어쨌든 최근에 내신 책인데 제가 이 책을 이 가방에 넣은 이유는 물론 이제 관심이 가서 넣은 것도 당연히 있는데 그 굉장히 가벼워요, 책이. 보이는 두께보다 굉장히 가볍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책을 가볍게 만드셨을까 싶을 정도로 저의 첫인상보다 가벼웠던 책이어서, 그렇다고 해서 막 진짜 무슨 나풀나풀 가벼운 건 아니고요. 근데 요 두께에 비해서 보기보다 가볍다. 책을 들고 다니는 애독가의 중요한 문제가 이 책의 무게거든요. 제가 이거 독서의 기쁨에도 잠깐 썼는데 책을 막 두세 권씩 넣어 다니다 보니까 되게 두꺼운 책을 들고 다니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좀 가볍고 밖에서 읽을 수 있는 책들, 제가 무슨 막 아리스토텔레스 책을 지하철에서 읽을 순 없잖아요. 집중도 안 되고 그런 책 말고 무게도 가벼우면서도 내용도 어느 정도 좀 집중해서 읽을 수 있는 그런 책을 아무래도 넣게 되다 보니까 요 지금 밖에서 읽는 책에 이어서 넣을 만한 책이었어요. 또 얘랑 제가 또 그런 게 있어요. 그 들고 나가는 책들이 장르가 겹치지 않게 하려고 되게 노력해요. 나름의 저의 규칙이 있는 거예요. 얘는 이제 소설이잖아요. 그 중에서도 뭐 분류하면 장르 소설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얘는 소설이니까 얘는 이제 논픽션. 논픽션을 들고 나가야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제 나름대로의 그 어떤 그 스탯이 있는 거죠. 그 각자의 자리가 있어서 가방에 챙기는 책도 소설이 한 권 들어가 있으면 두 권 정도 더 챙긴다고 하면 소설은 제외하고 다른 책을 챙기자 뭐 이렇게 되는 게 있어요. 제 나름대로의 어떤 그 책 들고 다니는 규칙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선정이 된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권이 들어가 있고 제가 요거 전에, 팬데믹 전에 들고 다니면서 읽은 책이 뭐였냐면 전에 교보문고 하울에서 보여드린 음악의 언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을 제가 밖에서 읽었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있어요. 따흑! 따흑입니다. 정말 따흑. 네? 따흑이라고요. 보이세요? 이 커피 얼룩? 아, 눈물 난다. 밖에서 뭐 읽고 들고 다니고 하다 보면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거는 이제 텀블러에 이렇게 커피를 넣어 다니는데 커피가 튀어가지고 네, 요렇게 됐습니다. 근데 어쨌든 증명이 됐죠. 밖에서 들고 다니면서 읽었던 책. 그래서 요 팬데믹 전에 가방에 들어있던 책은 요 음악의 언어였고요. 재밌게 잘 읽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리뷰를 할 시간은 안 되니까 일단은 뭐 간단하게만 넘어가기로 하고요. 꺼낸 김에 말씀드리자면 이제 텀블러. 텀블러도 항상 그때도 이제 제가 여름 텀블러를 들고 다녔었는데 요새도 당연히 텀블러는 항상 들고 다니고 있고요. 얘는 좀 용량도 크고 그 얘가 컵이에요. 약간 등산 텀블러 같은 어떤 느낌의 잘 보이나? 요런 텀블러이고요.
얘를 들고 나갈 때도 있고 제일 많이 들고 나가는 거 두 개가 이거랑 이거 이렇게 두 개예요. 얘는 뚜껑이 요거 하나여서 여기를 그냥 이렇게 열어서 넣는 방식. 이렇게 두 개를 제일 많이 들고 다녀요. 아무래도 밖에서 가방에 출렁출렁 들고 다니다 보니까 흐르지 않는, 밀봉이 잘 되는 그런 텀블러를 아무래도 좀 들고 다니게 돼서 이렇게 두 가지를 제일 많이 이제 들고 다니는 편입니다. 그리고 아직 안 끝났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렇게 두 권의 책을 챙겼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제 마음속에 또 그런 게 있어요. 아, 이 두 개가 이제 장르소설이랑 논픽션인데 밖에 나갔는데 아 이게 안 땡기면 어떡하지? 좀 다른 책도 챙겼으면 좋겠는데 뭐 이런 생각을 해요. 한다고요. 뭘 챙기냐? 전자책. 전자책 챙겨야죠. 지난번 영상 보니까 제가 그때는 이제 크레마 카르타를 쓰고 있더라고요. 요새 쓰는 것은 크레마 그랑데입니다. 크레마 그랑데를 쓰고 있고요. 이것도 보내주셨던 것 같은데 예스24에서 주셨던 것 같은데 기도 하고 딴 데서 주셨나?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아마 예스24에서 선물로 주셨다. 아무튼 그랬을 거예요. 지금 열려있는 책은 움베르토 에코의 악명 높은 벽돌책. 네, 중세를 다룬 시리즈 들고 다니고 있습니다. 물론 이 안에는 정말 많은 전자책들이 있어요. 종이책으로 산 책 전자책으로 또 사고 막 그러거든요. 전자책 사면 책장이 비워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상해. 네. 아 그리고 제가 밀리의 서재나 미디 셀렉트 이런 서비스를 사용하냐 이런 질문도 이제 종종 받는데 밀리의 서재는 사실 최근에 제가 협업을 할 일이 있어서 이용권을 하나 받았어요. 밀리의 서재가 필요할 때가 가끔 있어서 필요할 때만 좀 쓰고요. 리디 셀렉트는 글을 최근까지 계속 쓰고 있기 때문에 제 글도 확인할 겸 책 뭐 올라오는지도 확인할 겸 일단 결제는 해서 쓰고 있는데 리디 쪽이랑도 지금 뭐 얘기하고 있는 게 있어가지고 아마 그거는 따로 또 이용권을 받게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그래서 전자책도 사고 정기 결제도 하고 책이 많다. 네. 따흑입니다. 정말 요 케이스의 좋은 점은 뭐냐? 요 케이스의 좋은 점은 자, 여기 뒤에가 이렇게 자석으로 붙어요. 호잇 호잇. 네, 이렇게 자석으로 붙어서 여기에 또 홈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홈에다가 이렇게 걸쳐서 네, 이렇게 세워서 읽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네, 요렇게 쓰는 그 케이스입니다. 저 케이스째로 저는 들고 다니는 편이고요. 자기 전에는 이제 누워가지고 리모콘이 또 있어요. 리모콘 팬분이 선물해주셨던 리모콘이 있어서 누워서 딸깍딸깍 책을 보고 있습니다. 이 친구도 챙긴다는 거. 가방에는 책이 이만큼씩 보통 들어있다. 제가 가벼운 가방을 선호하는 이유를 아시겠지요? 가방 가벼워야 돼. 그래서 이렇게 들고 다니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이 되겠네요. 공책도 제가 하나 들고 다닙니다. 얘는 그냥 맞는 공책인데요. 공책이 필요할 때의 모든 상황에 다 이 공책을 씁니다. 아, 이거 언제였지? 언제 이거 선물 받은 공책인데 만년필을 쓰기에 아주 적합한 종이의 공책인데 공책 선물을 또 팬분들이 많이 주셔가지고 유명하다 하는 공책들을 굉장히 많이 받았었어요. 근데 이제 얼레벌레 이렇게 선물 받은 순서대로 쓰려다 보니까 이제 이 공책을 쓰고 있게 됐는데요. 얘는 지금 한 절반 좀 넘게 이렇게 썼고요. 여기에는 제가 정말 별의별 걸 다 써놨는데 뭐 이런 필사를 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만년필 체크, 만년필 잉크 흐름 체크 같은 것도 하고 책을 읽으면서 이렇게 생각나는 거 메모를 이렇게 해놓기도 하고요. 책의 내용을 이렇게 약간 필기하듯이 정리를 하는 경우도 있고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진짜 그냥 아이디에이션 막 브레인스토밍도 막 생각나는 대로 하고 약간 일기 같은 것도 좀 있고요. 돈 계산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뭐 낙서. 아 그것도 있다. 제 책장에 책 몇 권 있는지 궁금해가지고 책의 말 됐을 때 한번 세봤거든요. 그거를 센 흔적 이런 거 이렇게 책상에 나눠가지고 칸별로 몇 권인지.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냥
공책이 필요한 모든 경우에 다 쓰는 그냥 그런 어떤 맞는 공책이고요. 저는 공책의 용도를 잘 안 나눠요. 이런 식으로 이걸 다 쓰면 아마 다음으로는 이제 또 다른 선물 받은 공책에다가 또 똑같이 필요한 모든 것을 쓰는 공책을 아마 쓸 거예요. 저는 좀 이런 식으로 몰아서 쓰는 걸 좀 좋아해가지고 집에서도 쓰고 밖에서도 들고 다니면서 필요할 때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뭐 항상 들고 다니는 건 아니지만 이제 최근에 야외 촬영할 때 최근에 제가 그 유어마인드 방문했을 때 그때 기준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가방에서 이제 안 보여드린 게 하나 더 있는데 바로 이겁니다. 네, 제가 야외 촬영할 때 너무너무 잘 쓰고 있는 요새 잘 쓰고 있는 오즈모 포켓 2이고요 이게 카메라예요. 여기 보이시는 게 짐벌 카메라가 이렇게 달려있고 제가 지금 밑에 이거 길쭉한 거 끼워놔서 그런데 얘는 이제 무선 마이크를 쓸 때 사용하는 꼭다리고 요거보다 좀 작은 꼭다리로 보통 쓰거든요. 이렇게 갈아 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딱 하면 요 높이에 딱 들어와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착 꽂아가지고 요게 무선 마이크고요. 그리고 필요한 젠더가 또 이 안에 다 수납이 가능해서 요렇게 딱 들고 다니면 야외 촬영할 때 너무 좋더라고요. 그 여러분 유어마인드 촬영 제가 이걸로 4K로 한 건데 화질이 생각보다 너무 괜찮아가지고 좀 당황했거든요. 댄스 스튜디오 갈 때나 이럴 때도 좀 가볍게 들고 다니기 좋아서 요거를 이제 야외 촬영할 때 많이 들고 다니고요. 얘는 이제 옆에다 핸드폰 요렇게 연결하는 핸드폰으로 모니터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그 핸드폰을 딱 고정시켜주는 핸드폰 고정암입니다. 그래서 요렇게를 야외 촬영이 있을 때는 얘까지 이제 가방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What's in my bag? 내 가방에는 무엇이? 2021년 버전. 네, 요렇게 마무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요 정도로 들고 다니고 있고요. 여러분의 궁금증이 조금 네, 해결이 되셨기를 바라봅니다. 하나씩 다시 집어넣어 볼까요? 네모네모 친구들. 코. 텀블러. 그 다음에 지갑. 그리고 마스크와 양치 세트. 핸드크림. 손소독제. 알코올 티슈. 에어팟 프로. 립밤. 마녀필. 이렇게 들고 다닌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의 What's in my bag? 내 가방에는 무엇이? 2021년 버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그 유튜브 라이브 하면서 여러분이 보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제 예상보다 좀 빨리 찍게 됐는데 그 밖에도 또 보고 싶으신 영상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또 빨리 서둘러서 준비를 해서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안녕. 겨울서점은 로맨틱 크라운 협찬에 늘 열려 있습니다. 로맨틱 크라운 주변에 아는 분 계시면 전달 부탁드립니다. 안녕.